좋았어요. 첫사랑 같은 몇 천만 원짜리 과외료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배움이란 말이고 행동이고 생활이고 삶이다.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잖아요.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, 이 종암고 여기 우리 가르쳐 들어오는 학생 선생님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와요. 우리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노력도 하고 또 든든한 또 학우가 있어서 그냥 같이 가르쳐 주고 해서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. 누가 묻더라고요. 너 대학 나오면 뭐 할 거니? 그 어려운 공부를 왜 해?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?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단 취직을 한번 해보고 싶다. 그게 소원이었어요. 어디에 걸맞는 이력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.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. 근데 될지 모르겠네요. 여기 노란 거하고 하얀 게 영어하고 수학이에요. 이 나머지는 과목별로 다 푸른 거예요. 이거 사회, 과학, 요거는 국어.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인데 여기 와서는 어르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. 가르친다는 일이 진짜 그분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. 눈높이를 맞춰서. 필기한 거 보면은 진짜 저도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질문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하시고 열정이 보이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따라가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못하니까 배우러 왔지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지식도 배불러지지 않을까요? 학교 오는 길 아주 가볍고 좋거든요.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.